칼 갖고 뭐하게?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러스티 레이크의 다른 작품인 쌈싸라! 쌈싸라 룸입니다. 진짜 쌈싸라 맞아요. 이건 원래 플래시 게임, 그러니까 인터넷창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스팀에서 새롭게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고유의 프로그램으로 스팀에서 출시했습니다. 다른 이전작들도 지금 다 리메이크해서 새롭게 지금 스팀으로 발매를 할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건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잽싸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 한글 정발이에요. 얘 뭐야? 그렇구만. 갑시다. 여기가 어디지? 생명의 순환인가?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이게 플레이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때까지 제가 플레이했던 러스티 레이크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플레이를 해야 되는 시리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퍼즐들에 비해서 약간 퀄리티가 좀 낮거나 스토리 파악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방탈출 느낌으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템은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잠겨있어. 뭐야 이거? 어떤 특정 단어가 나오네요. 나중에 조합을 해봅시다. 뭐 튀어라. 상호작용이 안 돼. 드래그해도 안 돼. 저게 나야? S가 보이네요. 드래그 하니까. 다른 것도 둘러봅시다. 뭐지 저건? 어? 뭐야? 배경이 배경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도마뱀이 여기 또 있네요. 안 돌아가고 드래그. 시간은 뭐 나중에 또 힌트가 있겠죠. 밑에 안 빠지고 도마뱀. 자. 자. 아, 이걸 이렇게 내리고. 하.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초를 얻었군요. 사물은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래그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이번 게임에선 칼과 생선 그리고 세 번째 초. 일단 칼이 있음께 좋아. Enlighten me. 인라이드메. 좋아. 성냥. 그러고 보니까 이 문양은 뭘 뜻하는 거지? 큐브에 지렁이, 달걀, 뭐 간단하게 플레임 머리, 물고기, 회충. 이게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생선! 생선 갖고 뭘 할, 어?
드래그해서 내릴 수 있네요. 오! 초월을 하나하나씩 세 개가 끝이었구만. 아주 좋습니다. 성냥으로 불을 뽀아뽀아뽀아뽀아. 오옷! 응꼬 구멍이 열렸어요! 왜 이게? 아니 이것은 블랙큐브! 너무나도 끔찍해. 어쩌라고? 꽃 모양 벽지 뒤편에 뭐가 보이는 것 같다고? 도마뱀이 내가 누르면은 그 다음 벽에 항상 있네. 어떻게 해야 될까? 가운데 큰 접시에다가 생선을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생선을 놔보자고? 오! 맞네? 에? 나 생선을 놓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뭐야 큐브가 하얘졌어. 오잉. 도전과제를 달성함. 어 피쉬. 에! 특이한 생선이네. 이거 니 모습인데요? 어? 뭐야 암모나이트가 있어. 껍데기. 뭐야 이건 왜 떠있어? 엥? 아 순서대로 가장 왼쪽에 있는 것들부터 누르면은 되는군요. Let it sink in. 그것이 가라앉게 둬. 열쇠를 얻었습니다. 이 열쇠는 여기겠죠? 빈 통을 얻었네요? 생선을 다시 챙길 수 있고 초는 없어진 상태. 병 오 오 오 오 오 내 거 못이 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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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를 달래요. 생선 껍데기 껍데기? 칼? 칼 갖고 뭐하게. 심장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서 준 거야? 이걸 여기다가 담아보자. 안돼. 뭐지? 뭐 했어요? 물이 든 통? 왜 물이 담겨있죠, 이거? 어? 이거 오이 아니에요? 그 오이? 어, 아 징그러워. 검은 부분 빼고 나머지를 다 눌러보자. 오, 맞았네. 껍데기. 껍데기 2. 내가 봤을 땐 이번에는 놔야 되는 게 껍데기 같아. 맞네. 그리고 마지막엔 심장을 놓는 거지. 정말 완벽하군. 심장을 다시 챙기고 여기에다가 다시 생선을 놓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제 두 가지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생선을 놓으면은 아까 그 물에 떠있는 것 같은 그런 장소로 가게 되고 여기다 심장을 놓으면은 원래 세계로 돌아오는 거야.
일단 물을 챙겨왔는데요. 통을 먼저 비워야 해. 어? 좋아. 통을 비우고 담을 수가 있네요? 됐다. 도마뱀. 어? 이번에는 그럼 도마뱀을 여기다가 좀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장소. 어, 개코. 도마뱀 얼굴이네요. 경치 좋다. 이번에 모든 것이 역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맵, 구슬. 아하! 짧은 것부터 불을 붙이면 되는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구슬. 브금도 거꾸로가 됐네. 어, 돌릴 수 있어. 왜 돌릴 수 있을까? 어? 찢어졌다. 내려. 구슬이 숨겨져 있었구만. 이거는 3시 55분을 가리키고 있군요. 나중에 시간을 3시 55분. 삼각형 열쇠. 이걸 얻었군. 그리고 이거는 뭐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있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차곡차곡 쌓아서 이 금 안에 다 넣어야 되나 봐.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너 골치 아프게 자꾸 이럴 거야? 이렇게 어렵게 갈 거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씨. 어, 뭔가 대충 맞았어. 여기 가득 찼는데요? 하읗, 가득 차버렸! 이제 이것만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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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라고! 두라고! 안 둬지네? 그럼 이렇게 해야지. 잣된 것 같은데? 아니 이게요, 여기에 안 둬지네요. 지금 보니까 일부러 의도한 것 같아.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뭔데, 씹더가. 뭐야, 뭐 했어? 뭐. 뭐지? 아, 책이 아래로 떨어진 건가? 그럼 원래 세계로 가야겠네요. 가보자, 가보자. 책이 과연 떨어진 것일지. 자, 도마뱀은 역세계고 원래 세계는 심장이니까 심장을 넣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서 오! 번역을 위해서 텍스트를 클릭하세요. 희생의 씨앗. 시간을 기억하라. 이게 도마뱀의 표시였구나.
너무 잘 그렸고 생선 그리고 이게 심장인 것 같아요. 사람의 심장. 과거는 절대 죽지 않는다. 거울은 거짓말을 못한다. 심장, 생선, 도마뱀 순으로 가면은 간 다음에 거울을 보면 지렁이가 나오나 본데? 심생도로 갑시다. 지금 여기가 심리잖아요. 그 다음에 생 아, 문자가 있네. 맞네. 거울에 맞다 고유의 문자가 있었지. 그러면은 세 번째가 우산이고 심장 쪽으로 가서 지렁이 S 지렁이 S지렁이 가로 반토막 네모 그 다음에 우산. 근데 그 다음에 지렁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전화는 의미가 없고 이거 무슨 책이죠, 이거? 몇 시야, 이거? 2시 15분! 좋아. 삼각형 열쇠 하나만 더 하면 돼. 심장 쪽으로 가자. 어딘가에 힌트는 반드시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의 시간 힌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 여기 있군요. 8시 25분. 삼각형 열쇠. 삼각형 열쇠 총 3개를 다 얻었고 왜 3개가 끝이냐고 확신을 하냐면 여기에 불이 계속 들어왔어요. 전부 다 불이 들어와서 가운데 이게 전부 다 불이 들어왔고 이걸 여기다 꼽는 거구만. 이 사람은 맨날 시계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왜 맨날 죽어있어? 왜 맨날 알몸이고? 짝꼭지 어떻게 하라고. 어? 어? 불로장생의 씨앗이다. 이 씨앗을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자 심고 물의 세계로 가서 물을 담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서 부어 자랐어. 왜 안 봐줘? 물 한 번 더 부어줘? 아니야! 담는 그릇이 없어졌어. 도마뱀? 도마뱀을 여기다가 풀라고요? 뭐 안 되는데? 아, 역세계로 가자고. 아이, 똑똑한데. 저 아식들. 하, 벌레를 얻었다. 그래.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라고. 자, 네 번째 세계로 갑시다. 벌레 세계로. 도전과제 달성한 벌레. 너무 작아졌어. 내가 작아졌군요. 카펫의 결이 하나하나 보일 정도로.
일단 드라이버를 찾아야 될 것 같이 생겼네요. 너무 작아져서 다른 곳을 가지를 못하고. 뭔데? 에? 밤에 빛나지 않았. 아, 얘 클릭하면은 빛나네. 아하.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딱 누르면은 불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딱 떼면? 날아가죠. 네 마리의 반딧불을 전부 다 모았고, 첫 번째 지렁이죠? S자 지렁이. 두 번째 네모죠? 반토막난 네모. 세 번째 우산이죠? 네 번째 몰라 씹더가 하나씩 해. 편지네 게이드.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도 다 하나하나 해보자. 어, 이게 맞나봐. 달걀 갖다 뭐해? 구워 먹어? 맛있겠네. 빠꾸빠꾸 이 밖으로 나와서. 눈은 안 뜨냐? 어? 어 더러워! 어? 어? 시계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네요. 뭐 여기 못이 있어. 이걸로 뭐 조각을 맞추는 건가 본데? 어? 아니다. 이 뒤에 잎이 있네요? 꽃잎? 어? 어? 아니 어 아니 이런 개 피지컬로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자식이 말이야 어디서 이씨 금방지게. 이번엔 꽃잎을 모아야 되나봐. 이거 칼로 딸 수 있지 않을까? 맞네. 아, 오케이, 오케이, 됐네. 꽃잎을 하나 먹어주고. 아까 하나가 그냥 날라다녔었는데. 어, 이게 일정 확률로 나타나나 보다.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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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 됐다. 먹었다. 자, 꽃잎을 하나씩. 왜 달걀을 놓는 건가요? 오, 오, 달걀. 달걀의 세계. 도전 고지 달성. A bird. 새로군요. 뭐지? 자유로워졌어.
날개가 참 조악하게 생겼네요. 난 저런 닭털 같은 날개를 갖느니 그냥 평범하게 살겠어. 달걀. 어? 달걀. 달걀. 먹어. 뭐야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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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가? 아, 이해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처음부터 다시. 자, 같은 종류의 새들만 있을 때는 입을 벌리고 있는 애를 주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종류의 새를 찾아야 돼요. 다른 종류의 새가 나오면은 개를 건드리고, 그 종류의 새가 입을 벌리고 있는 애를 준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애가 나옵니다. 그럼 새로운 애를 선택하고, 뭐야 이건! 잘못 선택했나봐. 아, 씨. 규칙을 모르겠네. 미친 건가? 손가락이 나왔을 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아, 계속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는 거를 누르면 되는 건가? 어, 맞네! 완전 처음 보는 실루엣, 그니까 처음 보는 모양을 누르면 되네요. 얘 아까 봤고, 얘 아까 봤죠? 얘 처음 보죠? 누르고. 아, 끝났네. 그러네. 그냥 아예 처음 보는 거를 누르면 돼요. 처음 보는 거. 깃털을 얻었다. 규칙 패턴 파악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나니까 깼지! 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돌리면 바뀌나? 안 바뀌는데? 다람쥐가 깃털을 갖고 있네요? 안 주려고 개기부리네? 나에겐 칼이 있다. 야, 도마베베랑 바꿀래? 심장은 어때? 물고기도 있는데. 쉽지 않구만. 다른 걸 좀 찾아보죠. 뭐겠죠? 오후에 해가 진 뒤에 부엉이가 저녁 공기를 가르고 나에게 왔다. 달은 여태 본 것 중에서 가장 컸다. 부엉이는 오른쪽을 받고 동시에 날개를 펼쳤다. 그 다음에 나를 응시하며 말을 했다. 너의 목적을 잊지 말아라. 부엉이는 왼쪽을 보며 그러고는 말을 했다. 너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해. 깨우침을 얻으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침에 해가 뜰 때 부엉이는 뒤를 향해 머리를 돌렸고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낮 14시 2시 저녁을 향해서 하... 일단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하나씩 걸어야 되나봐요? 일단은 낮 2시 그리고 아 여기에다가 추를 다는 건가 진짜? 안 되는데요?
뭐야 이거? 구름이 있었네? 오잉? 이게 뭘까? 아,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야 되는구나. 진짜 미묘하게 정확하게 맞춰야 되네. 몇 시야 이거? 7시 20분. 25분. 7시 25분. 저녁이 되었군요. 방금 뭐야? 위로 올라. Rise up. 무슨 뜻이지? 이건 뭐야? 태양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데요? 아까 2시였고 7시 25분에 맞춰서 지금 저녁이 됐고 밤을 하려면은 이제 다른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뭔지 모르고 이제 알아봐야죠. 라이즈 업. 라이즈 업. 라이즈 업. 오. 어디 가? 뭐야? 어디 갔어? 어! 하라고. 성냥을 줘? 오. 어? 칼칼칼칼칼. 자. 뭐가 들어 있노? 뭔가 잡동사니가 다 들어 있네. 모래. 에? 이게 무슨 엔드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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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모래는 어디다 쓰는 거야? 일단 추는 여기다가 두는 게 맞고. 상자, 상자라. 문자가 기록돼 있군요, 이번에도. 어디서 알아낼 수 있을까? 엥? 여기 언제 해바라기가 있었지? 해바라기? 어디다 쓰라는 거야?
여기 심어질 줄 알았는데 안 심어지네요. 서랍에 있던 그림이랑 저울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래요. 설마... 이걸 완벽한 평행을 맞춰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추를 올려놓은 건가? 지렁이는 무게 자체가 없네. 오잉? 그러니까 이거는 적으면서 해야겠다. 심장을 X라고 합시다. 심장이 X예요. 그러면은 물고기는 X 플러스 1입니다. 도마뱀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도마뱀은 X-1-알파예요. 어? 뭐야, 칼도 올려놓을 수 있어. 성냥도 올려놓을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디까지 되는 거야 이거? 모래는 다행히도 안 올라가지네요. 1과 무게가 같은 거를 찾아봅시다. 도마뱀은 1입니다. 칼은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성냥값은 무게가 2예요. 칼이 3이고요. 칼과 심장은 약간 더 무겁네? 그럼 도마뱀을 여기다 올려놔보자. 심장이 4네. 심장이 4고 물고기가 5야. 그리고 이거는 이 숫자는 즉 시계가 나오겠죠. 이 시간은 0, 4, 4시 15분이 되겠네요. 4시 15분. 나 졸라 멋있어. 자, 밤이 됐네요. 장작분들은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개소리야. 좀 나중에 부를 거고. 그래, 부엉이! 너 왔냐? 좋아. 다시 읽어보자. 오후에 해가 진 뒤에 부엉이가 저녁 공기를 가르고 나에게 왔다. 달은 여태 본 것 중에서 가장 컸다. 부엉이는 오른쪽을 봤고 그 다음에 나를 응시하며 말을 했다. 목적을 잊지 마라. 부엉이는 왼쪽을 보며 말을 했다. 너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해. 깨우침을 얻으렴.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침에 해가 뜰 때 부엉이는 뒤를 향해 머리를 돌렸고 사라져버렸다. 뭔데 이건? 내 칼 어디 갔노? 11735네요? 아니, 25? 11725 기억해놔. 11725 11725 어! 11725 어. 오케이, 다 외웠어. 이게 뭐야? 어? 아! 오케이.
Okay. No. Okay. No. Okay. Okay. 이거 아주 완벽해요. 멈췄다. 이 시계는 8시!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간이고, 7시 45분 정도 되겠네요. 이러면 낮이 돼버리잖아. 야, 잠깐만! 아, 이게 밤으로 가려면은 시계를 다시 맞춰야 되는구나. 밤중에 풀어야 되는 그런 퍼즐을 아직 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4시 15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뒤. 오른쪽 나, 왼쪽 나, 뒤인 것 같다고요? 아, 그런 건가? 그러면은 오른쪽, 그리고 나, 그 다음에 왼쪽, 나, 그 다음에 날아가. 어, 맞네! 그래, 나를 보며 응시했다. 그게 눈만 이렇게 돌려서 나를 본 게 아니라 나를 정면으로 봐야 됐었구나. 맞네, 맞네. 됐다. 됐어. 됐어. 마지막 깃털을 얻었어. 마지막 깃털이 아닌디? 일단 깃털을 여기다가 좀 올려놓읍시다. 인벤토리가 부족한 게. 자, 그래서 시간이 7시 45분. 자, 이제 얘가 주겠죠? 깃털을? 뭔데? 아, 물고기. 자, 먹어. 고맙지? 뭐지? 심장도 먹을래? 엄마? 벌레. 마지막 도마뱀. 뭐야? 느낌이 왔어, 지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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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었던 거야? 신생아를 얻었어요. 이제 얘는 더 이상 반응이 없고. 자유를 얻었어. 깃털을 얻어야 되는데. 깃털. 이 해바라기 퍼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람쥐? 아 맞네! 다람쥐! 다람쥐가 몇 시지? 2시. 다람쥐 완전 새까맣게 입고 있었네. 가장 처음이었어가지고. 야! 넌 정체가 뭐냐? 해바라기 씨앗 줄까? 모래 줄까? 아니야, 뒤져 좀 제발! 다람쥐가 좋아하는 게 해바라기 씨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모래를 여기에다가 넣으라고? 와, 그 생각을 못했...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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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계를 돌립시다. 낮 시간대로. 아닌데 이게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되는 시간 아니야? 모르겠고요. 7시 몇 분? 7시 45분. 이건 밤인데.
근데 낮은데?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이때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요렇게. 어, 잘러. 기운 차렸으니까 잘러. 안 잘려. 오. 어. 넘어져. 넘어지든가 뭔가 반응이 일어나란 말이야. 왜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넘어져? 근데 너 태양을 얼마나 원하길래 이렇게 막. 어, 됐다. 해바라기 씨앗 얻기. 진짜 드럽게 힘드네. 진짜 아우 눈물 난다 막.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다람쥐한테서 깃털 하나 뺏겠다고? 예. 자, 고맙다. 끝났다. 가자. 미래로, 세계로. 워터. 도전과제 달성함. 새로운 생명. 쌈싸라 룸은 저희의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게임을 플레이해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소식도 꼭 지켜봐주세요. 축하합니다. 쌈싸라 룸을 마치셨네요. 숨겨진 레벨을 찾았나요? 아니요. 뭐가 또 더 있어요? 숨겨진 게? 오바야. 히든은 다음 영상으로 따로 만들던지 합시다. 일단 오늘 스팀에서 새롭게 출시한 리메이크된 러스트레의 그 신작 쌈싸라룸 이전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플레이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거 새롭게 다시 만든 거구나. 완전히 그냥 새로운 게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제 다른 것들도 다 리메이크가 되면은 다 새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것도 다 한글 정발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쌈싸라룸 오리지널은 이렇게 플레이했고 역시나 러스트레이크 무슨 스토리인지 단 하나도 모르겠어. 원래 이게 퍼즐은 겁나 재밌는데 스토리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맛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딱 러스트레이크 스타일이네. 좋았다. 나중에 히든도 다루게 되면은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쌈싸라룸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